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바둑살 백을 잡는 방법. 모양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모양이 되겠습니다. 백을 한번 잡아보십시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백을 잡기 위해서 한번 이쪽을 다 둬보겠습니다. 단수. 그 다음에 어디 둬야 되는데요. 들어가도 안 되고 여기 놔도 이렇게 단수. 이거는 안돼 보이죠? 이거 안 되겠습니다. 들어가는 수는 안 되고. 여기 치중해 볼까요? 여기는 그냥 한집 내서. 이건 택도 없는데요. 여긴 어떨까요? 여기는 단수. 세점 단수 치면은 같이 세점 단수. 이거 따야 되는데,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. 쭈구리. 끊는다? 예, 끊은 다음에 여기를 끼워야 되는데 끼우는 수가 안 되죠? 이것도 안 됩니다. 들어가는 수는 택도 없고요. 이거 도대체 뭘까요? 예. 정답은 여기서 엄청 고생 많이 하셨죠? 자, 여기서는 거의 다 둬봤는데 안 돼요. 그래서 정답은 가만히 이어버립니다. 아니, 이런 개떡 같은 수가, 개떡 같은 수라니, 백이 한번 살아 보십시오. 개떡은 맛있는데, 백이 한번 사는 수는 어디든지 두면 끼우는 수가 있어가지고요. 안 되죠? 여길 놔도 끼우기만 하면 죽어요. 그렇다고 여기 놓을 수도 없고, 여기는 치중. 야, 정말 이 개떡이 개떡 같은 수가 아니라 상당한 묘수인데요. 백이 둘 것이 없잖아요. 예, 둘 것이 없죠. 있는 수로. 요수를 모르면은 여기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. 그렇죠? 요 있는 수, 침착한 수. 이런 수는 참 찾기가 힘들어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